김건희가 유지를 받지 않으면 김국장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 김국장님이 김건희 유지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우리가 김건희 유지를 만들지 못하면 김국장님의 뜻을 저버린 거라. 네, 다시 한번 부인의 명복을 빌고 끝까지 김국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 나가겠다. 뭘 얻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명예를 회복 안 하면 그 최재형 목사님이 명예 회복이 돼야지 범인자로 낙인 찍히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국장님 명예 회복시켜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제가 안심시켜드리러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징역 2년 구형 받았죠. 저는 이 대표의 달궁질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그러나 그분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인물로 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고난을 더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주고 있는 거라 보시고 저는 절대 이재명 대표가 다 저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투쟁해 나가서 김필고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무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께 유례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이재명 김국장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최지영 목사님까지 그리고 구속시켜야 될 건 자꾸 김건희 그 밑에 졸개들 김건희 하수인 윤석열도 끝까지 우리가 응징해서 법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상대 않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돌만인데 머리하고 상대해야지 우리가 꼬리하고 상대하겠습니까?